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책은 2020년에 나온 줄리리 작가의 Brothers Keeper입니다. 책 제목과 이 표지 그림을 보고 이미 예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국 전쟁에 관련된 소설책입니다. 이 책을 쓴 줄리리 작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코넬대를 졸업하고 직장생활 한 10여 년 동안 한 다음에 이 소설을 좀 늦게 쓴 편이지요. 이게 그녀의 첫 작품입니다. 본인의 어머니의 경험을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된 책입니다. 여러가지 인터뷰에서 작가는 이야기하기를 한국전쟁은 세계 2차 대전과 월남전 사이에 끼인 잊혀진 전쟁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본인의 어머니가 겪은 전쟁이어서 본인은 너무 생생하게 알고 있지만 미국에 있는 2세, 3세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이거를 어떤 다른 매체나 학교 교육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적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참전용사이시고 현재 생존해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가까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손녀, 손자 때에 오면은 한국전쟁이라는 게 너무나 먼 얘기고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2세, 3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한국전쟁을 알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리리 작가가 이것을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소라라는 이 한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되는 날 시작해서 챕터가 1, 2, 3, 4에서 맨 마지막에 끝나는 것은 49에 끝납니다. 그 한 챕터 한 챕터를 따라가다가 보면은 정말 아이의 눈을 통해서 보는 전쟁의 참혹함, 그렇지만 또 전쟁의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따뜻함, 그렇지만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12살 소녀 소라는 전쟁통에 피난을 내려오다가 가족들과 헤어져서 4살 어린 8살 동생과 같이 부산에 있는 친척집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저런 과정 속에서 엄마도 만나게 되고 그 전에 과정도 있는데 예전에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굉장히 꿈이 있고 원하는 바가 있지만 모든 것을 남동생이나 오빠에게 양보해야 됐던 희생해야 됐던 그런 어떤 어린 소녀의 갈등과 그걸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책에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소녀의 성장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 문화와 본인의 이상의 갈등을 뚫고 한 소녀가 성장해 가는지 정말 아름다운 소설입니다. 한번 이 책을 아이들과 같이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정말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이야기로서의 전쟁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쟁은 우리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아이가 북한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육로를 통해서 38선을 넘어오는 이야기잖아요. 지도상에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그 배를 타고 홍남철수 때 왔던 그 이야기를 가진 영화도 있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것. 아이들에게 이 Brothers Keeper와 국제시장을 같이 동시에 읽고 보게 한 다음에 차이점이라든지 느낀 점을 이야기하게 한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10대 미국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 두 가지 작품만으로도 충분히 6.25에 대한 설명과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단비처럼 나타난 소설책입니다. 10세에서 한 14세 정도에 되는 아이들이 읽기에 적합한 책이고요. 하룻밤 정도면 읽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량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읽혀서 지나간 역사지만 이것이 지나간 것이 아니고 현재도 살아있는 이야기이고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소녀가 어떻게 자기를 극복해 나갔는지 가족이란 무엇이고 꿈이란 무엇이고 내 이상은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만난다면 전 정말 이 작가가 원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줄리리 작가의 Brothers Keeper 한번 만나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